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햇빛 가득한 편안한 느낌의 정남향 전원주택지 매매가 8,000만원의 자연녹지 전 200평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의 전인데요. 약 1,500평의 면적인데 200평 단위로 분할 매매 예정입니다. 저쪽 방향이 충주 도심과 대로 방향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 좀 전 보신 전원주택지로 진입을 하는 것인데요. 진입로에서 보여지는 북쪽 방향의 풍경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길 건너편에는 주택 몇 채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도로의 남쪽에는 잘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몇 채 보이는데요. 건축된 지 1, 2년 차의 신축 주택들입니다. 이 도로의 지하에는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고요. 그 시설들은 잠시 후 보실 비포장 도로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전원주택지로 진입을 하는 것인데요. 시에 기부 체납을 하려는데 요즘은 시에서 꺼려한다고 하네요. 오른쪽의 단층 주택은 신축 4개월 차의 따끈따끈한 주택이고요. 이 주택을 지나면 전원주택지가 나옵니다. 비포장의 흙길이긴 하지만 엄연히 진입로로 사용될 도로이고요. 이 도로는 저앞 끝까지 6m로 쭉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남향으로 막힘이 없는 자연녹지의 전 평지 1,500여평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햇볕 가득하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 그 햇볕을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유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시기에도 하루 종일 바람 솔솔 햇볕 가득할 것 같죠? 이 도면은 1,500여평 토지의 임시 가분할도인데요. 제가 분할 작업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3분의 1 지점, 도로로 사용될 부분에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이쪽이 정남쪽 방향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군부대 시설물인데 총을 쏘거나 하는 그런 건물은 아니고 아주 조용한 부대입니다. 이쪽이 서쪽 방향이고요. 주택 한 채가 보이는데 앞으로 몇 채가 더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쪽은 북쪽 방향이고요. 차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이쪽 방향 직선으로 6m 폭의 도로가 제 뒤의 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쪽은 당연히 동쪽 방향이겠죠? 저 멀리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세 명산 중 지등산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각 200평 단위로 분할될 전원주택지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나름 편안해 보이시죠? 브리핑 후에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 오는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충주 도심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늑하고 편안한 시골 마을이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직사각 평지입니다. 면적은 200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 농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12만 1000원, 평당 매매가는 40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8000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 가득한 정남향의 전원주택 신축에 최적합한 전원주택지입니다. 현재 인근엔 준고급형의 전원주택들로 작은 전원마을이 형성 중이고요. 전기는 물론 오수관, 우수관, 상수관의 인프라가 전원주택지 인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충주시청이고요. 왼쪽 옆으로 시의회 건물이 보이네요. 저는 지금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를 촬영하러 가는 길이고요. 전원주택 용지까지 가는 길을 여러분께 안내 드릴 겸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 겸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이제 충주 최고의 아파트로 통하는 센트럴 프로지오 앞 사거리를 통과하는 중인데요.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이 어쩐지 눈이 내릴 것만 같은데 촬영 중에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지금 흐르는 음악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인데요. 오늘같이 먹구름 낀 흐린 날씨엔 이 음악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제 7분만 더 가면 되거든요. 헝가리안 랩소디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드라이빙하는 걸로 하시죠. 이 도로는 충주의 목행동과 용탄산업단지 그리고 충주호로 향하는 대로입니다. 승용차로 3분만 더 진행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공장이 한창 신축 중인 용탄공단에 닿고요. 7분 정도 더 진행하면 충주호 청풍호의 끝지점이자 시작지점인 수문에 닿습니다. 이 도로가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들과 업무용 차량들로 꽤 붐비는 도로인데요. 오늘은 휴일이라 그런지 차량 소통량이 좀 덜하네요. 이 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 우측 전방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신축 중이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공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사가 충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2만 9천여평의 공장 부지에 건축면적 1만 2천여평, 연면적 1만 5천여평 규모로 충주권 최대의 공장인데요. 내년 22년 5월에 완공을 예정으로 작년 20년 7월에 착공식을 진행했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로 인한 충주시의 엄청난 발전과 상당한 경기 상승을 온 시민이 기대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그럴 조짐이 상당히 눈에 띄는 중입니다. 좀 전 충주시의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시장을 지났고요.
지금 통과하는 도로의 좌측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할라 비발디인데요. 동에 따라 남한강이 조망되기도 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터미널과 충지역 방향이고요. 우회전을 하면 제천과 원주로 이어지는 대로가 연결됩니다. 앞에 하늘색 페인트의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시죠? 언뜻 봐도 한강철교 못지않게 위풍당당한데요. 경기도 수서와 연결되어 이천과 여주, 그리고 충주를 통과하여 문경에 이르는 중부 내륙선의 철교이고요. 올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랍니다.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 충주로부터 서울까지 기찻길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두어 시간은 잡아야 할 듯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겠어요? 이제 좌측으로 남한강, 우측으로 목행동을 통과 중인데요. 요 앞 목행대교로부터 오른쪽 상류로 7km를 올라가면 충주호 충주댐 수문이 나오고요. 목행대교를 건너면 충주시의 가장 아름다운 면단이 동양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도로로 3분을 더 진행하면 안중 평택에서 제천의 중앙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동충주 IC가 있고요. 목행대교로부터 승용차로 30여 분을 가지근 달리면 원주와 제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2km를 진행하면 제19 전투비행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지는 비행기의 소음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직진을 하면 동충주 IC와 원주 제천 방향인데 저는 우회전을 했고요.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용규리와 대전리가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2분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닿겠네요. 조금만 더 가시죠. 저 앞 오른쪽에 길쭉한 건물이 대미초등학교 건물이고요. 그 뒤편에 중원중학교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PPL 드리면 요 앞 대미순대가 나름 맛집이라 하네요. 이 동네에 지나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러서 드셔보시고요. 오늘이 소개 전원주택지에 딱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지금 통과하는 도로가 좀 좁다는 것인데요. 시골 도로가 뭐 다 요만하지, 이만하면 뭐 되었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마을엔 하루 종일 햇볕 가득한 따스함 때문인지 아님 동네가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제법 많답니다. 그러니까 충주 근교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요 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둘러보세요. 오른쪽으로 잘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보이시죠? 전원주택지는 주택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다 왔네요.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암튼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가하겠습니다.